자, 양자 영점장과 양자 유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영점장, 양자 유동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의 창조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되겠고 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가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양자 역학적으로 쿼크와 전자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쿼크와 전자가 모두 결국은 에너지 장애 문제였었습니다. 그럼 에너지 장애 근원이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근원. 바로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하는 양자 영점장이 되겠습니다. 그 양자 영점장이 이 우주 영점장 안에 존재하면서 우주 속의 영점장의 절대 온도는 바로 0도, 즉 마이너스 273도가 되겠습니다. 모든 게다 얼어버리고, 진공도, 공간도, 어떤 물리적 에너지도, 그리고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빛의 입자도 모두 얼어붙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물질, 즉 바로 무한히 빠른, 빛보다도 빠른 그 스피드로 움직이는, 즉 그걸 타키온 입자라고 합니다. 타키온 아원자가 되는데 이것들이 양자 요동으로 불리우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의 에너지였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이 요동을 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모든 것들이 뭐 고정되어 있고 죽어서 존재할 수 없다고 본빈 공의 상태일 줄 알았지만은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가 요동치고 있는 저 안이 바로 우주 영점장이었습니다. 이를 이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진공, 우리가 아는 영어로 퀀텀 배큐 또는 이 제로 포인트 필드라 부르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 배경 공간을 이루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우주 영점장에 1입방미터의 허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자, 반입자, 쌍의 진동, 뭐 양자, 요동이 되겠죠. 이것들이 퀀텀 플럭추에이션 에너지를 다 합치면 그것만으로도 지구상의 바닷물을 모두 증발시킬 수 있는 정말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이자 우주 자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이 아닌 이 영점장 속에 존재하는 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이 불리우는 양자 요동의 자유로운 요동치는 에너지가 바로 물질 우주 현실 또는 그 근원이 된 우주 빅뱅 그 자체를 빚어내는 근본적인 원료로서 제가 볼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의 근원이 될것 같습니다. 우주의 절대 온도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으로서 0도 안에 그 마이너스 273도 안에서 빛의 속도죠.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정말 이 상상 속의 무한의 빛의 입자도 다 얼어붙어요. 그다 얼어붙어서 이론상 그 불교에서 이야기한 닐바나 상태처럼 진공도 무진공도 그 어떤 물질도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영하 273도의 절대 온도에서 과학자들의 예상과 다르게 무한히 빛의 속도가 빠른 타키온의 미세한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양자 진공 안의 양자 요동, 즉 창조의 근원 속에 우리의 현실 차원을 넘어서 상위 고차원의 만물의 빛의 영적 존재, 즉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은 God이 아니라 바로 Saint, Oneness, Spirituality, 즉 우주에 오직 한 분이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의 그 작업 공간인 양자 영점정 안에 무한 에너지 위에서 하나의 빛이 분리된 파를 형성해서 전파처럼, 전자파처럼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게 되고 거기에 인간의 영점 에너지가 공명해서, 즉, TV의 전원 에너지를 켬으로써, 스위치를 켬으로써 우리가 동조가 되죠. 그래서 신호가 조정되면 인간의 의식 염원이 빛의 양자 이중 슬릿 실험으로 밝혀진
거시적 물질 세계와 연결돼서 스크린 위에 현실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이 현실, 세계 실존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 의식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화려한 물질적 정보의 폭증으로 현대인의 정신적 불안, 불신, 스트레스, 욕구, 불만 등이 커지는 현대 사회의 의식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요동치는 양자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발생된 개인적 의식 에너지 장애 문제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각자의 신체, 의식, 영혼, 환경, 에너지 장애 근원이 되는 절대 우주 하나님 자체의 양자 요동의 양자 역학적 구조를 잘 깨우치고 양자 에너지장의 불균형을 성화시키는 무의식 차원의 성령 내림 기도와 참된 일상 생활 수행, 즉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이 허상이자 이런 축복의 천국, 니르바나, 영성, 깨달음의 큰 문이 여러분은 갖게 될 것입니다. 신에게 도전하는 놀라운 5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원이 절실한 이 녹색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첨단 과학으로 더 크게, 진실되게 깨닫게 도와주는 힉스 컨설팅의 특강과 사업에 여러분의 끊임없는 참여와 봉사 주선을 부탁드립니다. 한양대학교 조병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